개그맨 기자의 질문을 피하셨어요. 개피어 오늘의 주인공은요 정말 무한도전이 나은 스타입니다. 예능의 스마일꾼으로 활약하고 있고 알고 보면 진정한 뮤지션인 유재하 씨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재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에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아, 태나 씨야, 우리 개피오 팬들에게 유재하는 이런 사람이다. 네,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아, 저는 진짜 항상 행복을 전하고 싶고 웃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웃는 모습 보고 조금이라도 웃으셨다면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유재하 씨 뭐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흐뭇합니다. 예. 웃습니다 하고, 예. 지금 살을 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살 빼고 있습니다. 지금 몇 킬로 뺐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5일 동안 5킬로 뺐습니다. 진짜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예. 목표 감량은 25kg까지. 근데 5일 네. 다시 먹으면 5kg 찌죠? 아! 그쵸. 그건 좀 맞는 말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관리를 좀 하려고 아. 마음을 따 먹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뺄 겁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105kg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80kg까지. 어, 그러면 정말 잘생긴 유재환이 다시 한번 나오겠네. 아니, 지금도 잘생겼지만. 잘생긴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네. 조금은 건강해 보이는 유재환이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이야. 자, 그러면 개피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아, 좋습니다. 아빠, 엄마. 하나, 아, 둘, 셋. 엄마. 그렇죠. 네네네. 자, 요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럼 통과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통과, 예. 딱 한 번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재한 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피오 시작합니다. 네. 내 생일 일주일 전에 네. 여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걸 봤다.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네. 선물 받고 헤어진다. 네. 바로 헤어진다. 바로 헤어진다. 아, 선물 안 받고? 예. 왜요? 아니 그 바람을 좀 참았다가 선물 받고 해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싫습니다. 선물이라는 아, 거는 사랑한 사람에게 받아야 선물인 거니까. 네네. 어, 좋습니다. 예. 네.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네. 여자친구 오빠가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히던 일진이었어. 네. 결혼한다. 결혼하지 않는다. 그건 결혼한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오빠가 맨날 저기 나 괴롭히던 네. 일진. 네. 놀라봐, 새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그분이랑 또 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또 정리하는 것이 더 올바른 남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사랑입니다. 예,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아이유 덕후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아이유 정말 좋아하시죠? 아, 너무 좋아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네. 아이유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거는 통과. 아, 맞다. 아이, 그거는 통과. 야. 아이, 그거는 통과. 아이, 그거는 통과. 아, 만약에 예. 사귀게 됐습니다. 아, 예, 예, 통과, 통과. 헤어지라는 네. 박명수의 말, 어떻게 아이, 할 겁니까? 그걸, 그게 제 인생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걸, 그게 제 인생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유와 헤어진다. 네네. 박명수와 인연을 끊는다. 네네네. 그건 고민할 짓 없이 박명수와 인연을 끊는다. 이건 근데 아이 이런 일은 없어요. 아 그리고 아 예를 든 거예요. 진짜 정말 그분의 팬이라면 네. 그는 사귄다 그런 상상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팬으로서 정말.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도 그러면 네. 그분과 인연을 끊을 네. 겁니다. 이게 개피오입니다. 개피오 개피오. 자, 결혼을 한다면 어떤 장인어른이 좋을까요? 네. 예림이 아빠 이경규. 네. 민서 아빠 박명수. 굳이 장인어른을 따지자면 누가 좋겠습니까? 아우 저는 그러면 그래도 장인어른이라면 박명수 씨. 장인어른이라면 이경규 선배님이 또 이게 많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예. 그 결혼 생활도 이걸로 요 손짓으로도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예, 예림 씨하고 또 생활을 같이 했었잖아요. 아 그럼요 충분히 네. 예림이랑 근래에 이제 연락을 했지만 네네. 우리 예림이 참 진짜 너무 네.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요즘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빠로서 충분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경규 선배님은 선배님으로만 완전 선배님으로만 네. 아 시동이 안 걸려. 뭐해? 빨리빨리 움직여! 자빠지고 있어. 방송 생활하면서 네. 여자 연예인과 썸이나 네. 대시 당한 적 있는가? 5번 미만이다. 아니 5번 이상이다. 아,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는 전혀? 저는 모든 사람들과 다 굉장한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 아 썸도 없고 뭐 예, 예. 마음에 좀 대시한 적도 없고 전혀 없어요? 없다. 왜냐면은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도 그들이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는 없다. 나중에 먼 일이다. 네네. 자 갑니다. 예능의 블루칩으로 좀 활용 중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이 아이 야 그거
네네. 한번 해줘, 그렇게. 아유, 저는 네. 뭐, 아직 한참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네네. 정연돈. 네. 하하. 이거 피할 수 없어요. 통과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얘, 이분보다 내가 조금 낫다. 와, 이건 못 고르긴. 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형들을. 아, 그래도 그냥. 이런 뭐, 만물상이나.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리액션을 이런 건 내가 좀 낫다. 네네. 자, 정연돈 하하. 정연돈. 예, 조금 더 제가 같은 공황장애거든요, 형이랑. 근데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살짝, 예, 웃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지 않나.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네. 형들 어떻게 해, 감히. 자, 진짜 어려운 질문 갑니다. 아, 예, 예. 대학교 때 법을 전공하셨죠? 네, 했습니다. 굉장히 법, 네, 네. 법입니다. 예. 어떤 기업이 더 나쁜가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 요거 애매합니다, 예. 요거. 예. 일단은 그냥 정말 팩트로 얘기하면은 예, 예. 법을 어긴 걸로 더 가까운 건 대한항공이고 그다음에 예. 솔직히 이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굉장히 책임이 크다. 둘 중에 그 더 나쁜 기업은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통과할 수 없어요. 통과 끝났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예, 예. 하나만 대한항공에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이 마지막입니다. 네.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의 모습은 네. 음악보다는 예능만 해서 돈 많이 버는 유재환. 네. 예능보다는 음악을 해서 돈 못 버는 거지 유재환. 이거 소신 발언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예능보다는 음악해서 돈 못 벌어도 음악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아~ 네네. 제가 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진 가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네.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무대에서 공연하는 유재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음악에 되게 꿈이 많으시군요. 네네. 네. 자, 오늘 개피어 오늘 네. 통과를 하셨습니다. 약간 좀 얼굴 부린 것도 있지만 네네. 제가 편집으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계획. 제 계획보다 전 개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표는 너무 질문이 너무 무섭습니다. 예예. 예. 앞으로 음악으로 이제 사랑을 좀 그렇죠 그렇죠 보답할 거죠? 네네. 아 그럼요. 저 음악 그 정글봄 좀 앞두고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음악 소식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뭐 신자연도 하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좀 있는데 예능도 예능이지만. 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음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음악가로 거듭나는 뮤지션으로 오는 유재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